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샬롬.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서로 귀한 날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뭐 좋았든 싫었든 간에 과거가 있는데, 참 이런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과거가 있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아픈 기억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옆에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돕고 있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주님은 크십니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통과 우리의 어떤 상처도 다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교회를 그냥 문턱만 밟고 다니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 하물며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에게 성공의 기쁨이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것들이 열리고 굳어진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절기가 나오죠.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유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을 뛰어넘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고생한 날이 있어요. 그 고생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이 뭐냐면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추, 보리 맥자죠. 밀과 보리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풍성하게 주셨구나 하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벌렸다고.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떠났어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의 장자가 안 죽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도
바로 이 50일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50일째 되던 날, 그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제 7월 달이죠.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은혜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 은혜를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사람은 항상 의지를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또 나무에 신이 있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 종교의 씨앗이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헛된 곳에 가서 자꾸 제사를 드리고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자꾸 뭔가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을까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 참된 행복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 올려드리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가 와도 복에 거는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를 모시고 산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연산 좋아하죠? 해도 우리 자연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다면서요. 집에 가면 이게 광어가 딱 나왔는데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안다면서 나는 그 구별을 잘 못하겠던데. 사람들이 자연산을 왜 찾을까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근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자꾸 찾죠. 아 내가 성이 뭐고 우리 파가 뭐며 우리 본이 어디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먹는 것도 근본을 찾는 겁니다. 자연산을 찾는 겁니다. 자연산이 무슨 말입니까?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맛도 있고 건강에 좋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연산이어야 합니다. 자연산이 뭡니까?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자연산 신앙입니다. 순전하고 순진한 신앙입니다.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아드 콘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개신교가, 이 기독교가 왜 생겼냐? 바로 이 아드 콘테스라는 말 때문에 생겼어요. 무엇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첫 것을 드리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첫 것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이 집에서 조상님한테 제사 지낼 때 음식 어떤 거 드립니까? 가장 좋은 거. 평소에 안 먹는 거. 그런 거 드리잖아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우선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 주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어요. 바로 그게 순진한 믿음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꺾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노벨상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노벨 평화상 하나 탔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흔하게 노벨상을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곤란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한테 가서 먼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장 먼저 배워요. 이런 사람이 복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미국을 만든 종교인들이 청교도거든요. 청교도. 핍박을 당한 영국인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헤매다가 다음 곳이 아메리카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부터 안 지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먼저 짓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마을의 중심에 항상 청교도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생활의 균형이 잡힙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20%를 집중하면 나머지 80%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물은 쓰는 만큼 채워지죠?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쓰는 만큼 자꾸 채워집니다. 우물물이 쓰지 않는다고 넘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우물에 물이 고여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물이 말라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릇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거예요? 아니죠.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도 어떤 그릇을 찾을까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려고 뭘 가지고 왔다가 그것 때문에 못 채워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위에 그 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내 것으로 성취되는 기쁨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유월절 의식을 구행하는 중에 보리단을 드리고 보리단을 드린 후에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신 날. 나 혼자서 못하는 일 많습니다. 미역 양식 이것도 뭐 혼자서 못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죠. 나 혼자서 못하는 일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뭐 저 담 너머에 뭐가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주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나를 붙잡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힘든 현실을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고 나고 큰 병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인간관계 복잡해지고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 나한테 가장 큰 문제, 이거는 진짜 해결이 안 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죽고 사는 문제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또 죄도 이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화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나를 자꾸 나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자꾸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알죠? 진시황이 중국을 다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뭘 세웠어요? 만리장성을 세웠잖아요. 만리장성을 왜 세웠냐면은 중국을 다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도 누가 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대상이야. 그래서 만리장성을 세웠어요. 만리장성은 저 우주에서 막 보인답니다.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염려가 찾아왔어. 뭐냐? 그 나이가 들어. 건강이 걱정이 되네. 불로초구에 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잖아요.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해가지고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와 조금이라도 대적이 되는 사람은 다 쳐주겠어요. 중국에 가면 음식이 많죠. 그래서 수천 가지가 되잖아요. 그게 언제 생겼냐? 바로 진시황 때 생깁니다. 왜? 진시황은 같은 음식을 안 먹었어요. 만약에 같은 음식이 그 다음날에 올라왔다. 주방장 목이 바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수없이 많이 생긴 겁니다.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49살에 죽었습니다. 특별한 거 먹고 특별한 거 입고 특별한 집에 산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의 비결은 뭐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축복은 아래로부터 옆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해방된 거 네가 유월했으니까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죠. 진정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이 느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자식이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서 군대를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어디 객지를 떠났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때 가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고 늘 말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가 어떤지 잘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늘 교회가 옆에 있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언제든지 기도 드리고 목사님도 늘 교회에 있으니까 뭐 만날 수 있고 교회가 소중한지 몰라요. 목사가 소중한지도 몰라요. 예배가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왜? 늘 옆에 있으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알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가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후회합니까? 감사는 축복받을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채워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불평이 찾아오면 믿음이 빼앗겨버려요. 불평, 불만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면 하고 나한테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불평이 자꾸 생기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 못하는 사람보다 나는 말을 할 수 있고
손이 없는 사람, 나는 손도 있고, 나는 못 보는 사람에 비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다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남들은 일도 못하는데 나는 일도 할 수 있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걸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르고, 나에게 있는 것 다 헤아려보고 감사하면 주님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하지 못하고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항상 때에 따라 쓸 것을 채워줬어요. 살려줬어요. 심지어 만나까지, 사막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합니까? 만나까지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신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을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정성까지 얹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처한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죠. 누구나 다 다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가난에 찌들려서 힘들게 사는데 그걸 가만히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삶은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닙니다. 뭐 팔자대로 산다? 뭐 운명이 주어졌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은 많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에 보이는 별빛 하나가 저 우주에 이미 100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진실한 감사가 바로 이 맥추절기에 회복돼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의심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안 좋아합니다.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제대로 내 삶 속에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맥추절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바로 애통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웃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거룩한 호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애통함으로 절실한 감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